모든 이 세상에 하는 수술에 부작용의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완전히 사기죠. 만약에 부작용 0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 사기꾼이야.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뉴본정외과 원장 임창모입니다. 오늘 주제는 피 수술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키가 180인데 상담 오시는 분도 있는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들죠. 근데 어떠신 분들이 오는 분이 자기 목표가 모델인데 기준이 185 이상 뽑는답니다 해서 5cm 늘리고 가신 분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발레를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하신 분도 있긴 한데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165에서 168 사이를 하니까 저 여러분들도 바로 시켜야 하나 고민입니다.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어릴 때 하면 뼈가 아주 잘 생겨요. 유연하고 늘리기도 편하고 결과도 좋고 효과도 빨라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니까 주로 남자들은 군대 마친 다음에 휴학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수능 끝나고 시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죠. 어릴 때 한약도 먹이고 이것저것 다 먹였다는데 그게 효과 본 것 같지 않은 아이는 계속 수술 얘기만 하는데 참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 갈등 그 무시 못하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엄마 아버지가 상의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또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데 부모님은 반대하죠. 왜 반대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부작용이 심해서 시간이 아까워서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제 좀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드님이 원하는 거를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아드님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3자 대면해서 대화를 푸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3자 대면 오랜만에 제가 쓰는 말인데 저희 병원에 대개는 다 조정을 하고 수술 받기로 결정을 하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편하죠. 그런데 가끔은 갈등 중에 있는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3자 대면해서 여기서 풀어야 돼요. 30분이면 1시간이고 이제 풀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수술하는 거고 수술 안 하기로 결정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아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네가 이거 조건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집에 가셔서 다시는 가정불화가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원장님께서 설득도 해줍니까? 아, 설득해줍니다. 어떤 분은 미리 저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제 아들이 수술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아버님 말씀대로 다 설명해서 이제 수술 안 하겠고 그러면서 돌려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돌려보내면 또 이제 또 비슈 사이클이 또 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위험도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집에서 다 상의하고 뭐 몇 번 싸우고 다 수술을 하기로 한다 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부작용 설명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설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저한테 여쭤보는 걸 참 힘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아이의 고민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얼마나 옛날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을까를 걸 알아요. 극단적인 예로 제 옛날에 그런 경험도 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한테 상담을 한 두세 번 받고 그리고 어머님 오셔서 상담 받고 아버님 오셔서 상담 받고 결국은 안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과연 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죠. 이왕 할 거 철저히 건강하게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뭐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뭐 잘 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사실 부모님이라면 자녀분하고 본인이라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막 빠져버린 사람들을 신체 추영장애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쪽으로 또 다루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이거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수술을 해서 해결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 수술하면 다른 데 또 수술하게 되고 일종의 성형 중독 같은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쭉 겪은 분들 보면 대부분은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여기 와서 저랑 상담할 때 환자분의 표정과 나중에 2년 지나서 내부종 제거할 때 표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또 그 맛에 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부작용이 0이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0이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부작용이 0이라고 하던가 부작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한테 먼저 부작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부작용 0 절대 아닙니다. 네. 모든 이 세상에 하는 수술에 부작용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수술도 부작용, 그건 완전히 사기죠. 만약에 부작용 0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 사기꾼이에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걸 얼마나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한, 거기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걸 안 생기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건 부작용 사례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이 부작용이 많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을 거의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지금 뭐 3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분들 보면 저를 왜 찾아오겠어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연장 수술하시는 분 다 한두 명 다 있어요. 그 제가 수술 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에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잘 치료하느냐, 저 뭐 그런 분들 다 정상생활 다 해드렸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거의 다 정상생활 가능하게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와 그런 게 쌓여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수술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될까요? 병원의 선택, 자기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큰 수술이고. 그래서 저를 택해 주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하는 일을 봐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6개월, 1년 정도 쭉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 이런 라방도 좋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병원을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과대 광고를 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건 좀 광고인데? 저건 좀 심한데? 라는 저는 딱 느끼는데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술이 처음부터 확 우리가 늘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요. 하루 1mm씩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거니까 부작용이 생기려면 전에 사인이 와요.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거나 아니면 뭐 인대가 끊어지려고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그 전에 사인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제 그때그때 멈추면 돼요. 요즘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저한테 금방금방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려서 필요하면 영상통화 해가면서 뭐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가 좀 염증은 상태는 어떻네요, 뭐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세상이 참 편해진 건지 저는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건 같아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금액은 뭐 병원마다 다 다르죠.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금액이 뭐 지나치게 싼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비싼 것도 문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대학병원 수준, 우리나라에서 수술 비용이 가장 비싼 데는 대학병원이에요.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라에서 정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보다 비용이 비싸면 조금 문제가 있죠.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수술을 선택은 보호자분하고 환자분하고 어떤 충분한 대화, 이게 어떤 책에서는 굉장히 키를 좀 심각하고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반영을 한 책도 있어요.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책인데 좀 그 책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좀 감동을 좀 느끼는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이게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남자는 170, 여자는 160, 그게 딱 머릿속에 고정이 돼서 부모님들 머릿속에도 고정이 되고 아이들 머릿속에도 고정이 되고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이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상의하시면 되는 거. 앞으로 그쪽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